나는 라디오를 우리가 하고 싶어. 아, 내가 라디오를 한다면 그 생각은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댄댄이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달라고 인스타그램으로 그때 말씀드리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더니 DM이 하나 왔어. 아 진짜? 네, 그 사연을 소개를 하려고. 대한민국에서 편지 제일 잘 읽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네. 골든마우스. 그러니까요, 골든마우스. 아, 또 그 단어도 새롭다. 어떤 분은 금주댕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아유, 오늘 또 이렇게 편지를 보니까 마음에가 새롭네요. 참고로 저는 사연을 안 읽어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늘 이런 궁금함을 갖고 편지를 읽어요. 그러니까 원래 언니는 안 읽어요. 왜냐하면 그 재밌고 막 그 스릴 있는 그 사연을 처음 읽어보면서 같이 느끼고 싶고, 그 같이 느끼다 어떤 데 웃노라고 사실 아유, 옛날 생각나네. 수다가 길어지네요. 안녕하세요. 헤이유라를 매주 기다리는 40대 주부 든든입니다. 디제이 버전. 아, 디제이 버전이야? 사연을 받는다는 공지를 보고 머릿속에서 풀리지 않고 있던 일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초경을 했을 무렵의 이야기예요. 딸아이가 첫 생리했을 때 남편도 알아야지 싶어 일을 말하니 어디서 요즘 아빠들이 하는 걸 봤는지 케이크랑 꽃이랑 뭐 그런 거 사와갖고 축하해줄까? 이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내향적인 성격인 딸이 오히려 반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제가 했었습니다. 가끔씩 아주 심하게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이지만 아빠 도리는 하려고 노력하며 딸을 무지 사랑하는 남편. 네,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남편입니다. 초경을 시작한 딸은 한두 번 뭐 아무렇지 않게 생리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생리통이 아주 심해졌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고 구토를 하기도 할 만큼 아주 심한 생리통이었죠. 심하네요. 딸아이가 생리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던 어느 주말, 저는 진통제 먹고 계속 자고 있는 딸을 깨워 늦은 점심을 차려줬죠. 혼자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딸을 보고는 남편이 반가워하며 말을 걸었어요. 어우, 우리 딸 이제 일어났어? 근데 평상시와 다르게 딸아이가 반응도 없고 기운도 없어 보이니 딸에게 어디 아파? 하고 묻더라고요. 초등학생 딸아이가 자기 입으로 나 생리통이 심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지켜보던 제가 남편에게 말했죠. 땡땡이. 아, 땡땡이 재미없다. 엘리로 할게요. 엘리 생리통이 아주 심해. 그 지금 많이 아파. 남자니까 생리통이라는 거 물론 공감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딸 아빠이니 자기 딸이 생리통이 심한 거 정도는 알아야지 싶어서 제가 남편한테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밝은 얼굴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화이팅! 아니, 아 가만있어 봐. 아니 무슨 생리통 참기 대회 나갔습니까? 얘가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화이팅! 아니 이게 뭡니까? 이 화이팅! 아, 내가 정말 화이팅 소리 기가 찼지만 아픈 아이도 앞에 있고 해서 일단 그 순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이제 넘겼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니 다시 생각해봐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유라 언니 화이팅! 아니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이상한, 제가 정상인 건 맞는 거죠? 아무리 남자라서 생리통이라는 게 공감이 안 돼도 그렇지. 도대체 화이팅이 웬 말이라며. 아니 할 말이 그렇게도 없어? 하면 남편이 제가 뭐라고 한 소리 하고 싶었습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근데 남편이 그럼 내가 뭐라고 말했어야 돼? 어떻게 말해야 좋은 아빠야? 하고 되묻는다면? 되물을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 아, 저도 막상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또 뾰족하게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기도 하거든요. 유라 언니, 그리고 든든히 여러분들. 생리통에 힘들어하는 딸아이에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비구비 인생길을 넘어오신 든든히 선배님들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현명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행복하시다. 아니, 행복한 가정이야. 근데 네. 아빠가 잘못했냐 하면은 또 딱히 잘못한 건 아닌데 이 아빠가 아마 약간 말이 안 통한다고 했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단어를 이렇게 남발하는 스타일의 아빠인가 봐.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 하비틀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평상시에도 왜 이렇게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화이팅 하니까 뜨악한 거지. 뭐 대회 나갔어? 화이팅하게? 뭐 지금 이거잖아. 아니 우리 1호 얘기도 했지만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딱 그 상황에 맞는 그 현명한 대답 내지 난 현명한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남자 별로 없어요. 공감까지만 해줘도 보통의 와이프들이 야 공감은 공감 예를 들어 많이 아프니 아니 약 먹었니 약 그렇지 그 정도까지만 했어도 아마 뭐 너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다시 태어나면 말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는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난 남자랑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나는 위로랑 다시 산다는 얘기 어디 나가서도 안 해 근데 요즘은 다시 물어보면 뭘 또 다시 태어나겠어 한번 살아봤으면 됐지 아빠로서 항변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억울할 것 같아 이 아빠 사연을 만약에 그치. 이 사연의 주인공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를 해도 이런 경우에 전화 연결을 해 그래서 들어봐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편지 읽었는데 참 좋은 아빠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실 얘기가 화이팅 밖에 없었어요?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전화 연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딸을 사랑하는 아빠들 딸을 가진 아빠들은 어떤 생각과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을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굉장히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딸을 너무 사랑하고 안지환 성우 있죠 동물농장에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고 현명한 답을 줄 거야. 그래 그분 저희 텔레비전에 딸하고도 같이 출연 많이 하셨 맞아 맞아. 딸바보 남자들 생각은 아, 그 아빠는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전화 연결. 그래, 전화 한번 해줘. 지환아. 지환아. 왜 누나? 나 동물원장 보는 것 같아. 네 동물원에 살진 않아요. 근데 나... 이 너는 진짜 너 물고 빨고 딸 키웠잖니 내가 알잖아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쯤 올라갈 때 그때 초경을 했어 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일요일날 내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밥 먹고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엄마! 그러는 거야 내 엄마가 하더니 어머 예인아 축하해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이크 난 지금도 눈물이 날라 와이크 하고 우는 거야 막 진짜 엉엉 울었어 엉엉 그러고도 남아 너는? 선물도 하고. 근데 문제가 그 후부터 생긴 거예요 생리통이 시작이 된 거야 그치 사연을 보니까 너무 공감이 돼 애가 생리통이 심해 내가 정말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생리통이더라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래 맞아 병원을 내가 예약을 잡아주고 진료를 잡아줘서 병원에 갔다 왔네 이제 내가 그걸 계속 물어보고 그러면 얘도 그거에 그치. 싫어질 테니 내가 한 일은 뜨거운 핫팩 같은 거랑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서 인터넷에 막 서핑을 해가지고 집에 그런 것들을 사다 놓은 거야 개방에다 갖다 놓고 근데 다행히도 걔가 생리통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 뿌듯했겠다 그러면 좀 낫대 그러니까 이 아빠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처럼 고민을 하고 뱉은 말이겠지? 이 아빠는 화이팅이라고 말한 게 자기를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이야 아빠를 갖고 엄마가
비난하는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맞아.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그래 맞아.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런 일이 있을 거니 대비해라 뭐라 그래. 화이팅이라고 우리 아빠 한 건 난 되게 귀여웠어. 어 귀여웠어. 부르는 거 그거네. 이걸 엄마가 비난하면 안 되고. 아니 그 남자는 몰라 그거에 대해서. 맞아. 만약에 애정이 없으면 그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줄 수 있어라고 툭툭거리는 그렇지. 남편이 아니라 화이팅 나는 이 남편 되게 좋은 남편이에요. 그래 드물다 맞아 맞아. 엄마가 아빠한테 생리통에 배에다 따뜻하게 하는 핫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아. 당신이 사다가 그걸 좀 갖다 놔주고 할머니. 오. 그렇게 놓고 거기다 살짝 예쁘게 하트 화이팅 하트 이렇게 써놓는 거지. 아 화이팅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돼요. 여기 그 사연에 나온 엄마가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아빠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 남편 잘해야 돼. 남자들한테 좀 잘 좀 해주세요. 알았어. 다음에 뭐 이런 유튜브 하거나 할 때는 미리 말해줘. 내가 갖게 놔둬. 오, 나 우리 나 너무 원해. 나도 잘해. 아유 여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녹화나 잘해. 알았어. 알았지? 이제 그 따님 화이팅. 어 화이팅. 오케이. 고마워. 어? 시간이 조금 다르네. 아니, 그 엄마가 약간 혼난 기분. 엄마가 아빠를 이해해야 돼요. 저도 혼자 사실 사연을 읽고 여러분들께 아 이거는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저도 할 수 있지만 정말 딱 당면한 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해 폭이 좀 넓어지네. 넓어지네. 아니 저도 오늘 넓어졌어요. 오늘 우리 안지환 씨 얘기가 되게 진짜 꿀맛 같은 답이 되네. 다른 의견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든든이들은 어떤 의견인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올려주세요. 우리는 이랬었어요. 그때 이랬는데 뭐 저는 좋았어요. 어머 나도 우리 남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정말 기가 막혔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라든가 좀 재밌을 것 같아. 네. 저희가 또 선물 있죠. 나의 사연이 소개된 이분은 DM으로 주소 보내주시면 꼭 언니가 좋아하는 최애템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애템이 뭔지 궁금하시죠? 네. 트레크맨츠의 칠리 소스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네. 사연은 그냥 우리 삶의 어떤 일부 공감 내지는 잠시 수다. 수다 또 어떤 땐 답을 얻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이 아주 소중하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 난 어떤 사연이 올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